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건국한 인물로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미국 1달러에 그의 얼굴이 담겼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1799년 12월 12일 워싱턴은 목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치료가 진행됐는데 의료진은 유혈치료로 많은 피를 흘려보냈습니다. 이후 워싱턴의 증상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염증도 염증이지만 다량의 출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헌데 사망 이후 그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것이 경매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청동과 유리로 이루어진 수제 케이스에 그의 머리카락이 담겨 보관된 형태였는데 39,921달러의 낙찰 금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미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입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게 치명총상을 입었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이때 링컨의 두개골에는 총알이 박힌 상태였고 총알이 지나간 곳의 두개골은 조각이 났습니다. 이때의 두개골 조각은 링컨의 부검 이후 현재 별도로 총알과 함께 박물관에 보존 전시 중에 있습니다.